21세기 들어 가장 주목받는 물고기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갑상어. 중국 정부는 양자강에 사는 철갑상어를 국가보호종으로 정하고 인공 번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길이 3.5m, 500kg 나가는 몸뚱이는 9명의 장정이 달라붙어야 겨우 제어가 가능하다. 산란할 장소를 찾지 못해 품고 있던 암놈의 알을 인공수정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산파처럼 받아낸다. 이제 이 물고기의 번창은 여러 국가와 사업가들의 꿈이 됐다. 프랑스 파리에 상류층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 한 곳이 있다. 1927년, 러시아에서 온 한 이민자가 러시아의 황제 짜르와 귀족들이 즐겨 먹던 음식 한 가지를 수입해서 팔기 시작했다. 최초에는 시식장과 상점 형태를 운영하다가 그 음식이 파리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했다. 이곳의 최고가 메뉴는 카스피해산 철갑상어 알젓 캐비아 세 가지를 맛볼 수 있는 황제 세트다. 세 종류의 캐비아 각각 50g과 러시아식 팬케이크 블리니 그리고 샴페인이 메뉴의 전부다. 2인용 세트의 가격은 798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다. 다른 재료가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캐비아 값이 음식값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레스토랑에 딸린 상점에서 파는 카스피해산 캐비아 가격도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 알 크기가 다른 세 가지 캐비아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르가라고 가장 작은 알인데 요오드 느낌이 가장 강하고 생선 맛이 진합니다. 가격은 1kg에 2,590유로고요. 이것은 오세트라라고 조금 알이 큰데요. 더 크면서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 알입니다. 1kg에 2,980유로죠. 벨루가는 알이 가장 크고 귀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비싸죠. 1kg에 4,980유로로 정말 드물고 귀한 캐비아입니다. 캐비아가 캐비아의 명성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귀하기 때문이죠. 귀한 음식이기에 특별한 행사나 축제 때 먹습니다. 앞으로도 캐비아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캐비아는 더 이상 사람들이 꿈꾸는 고급 음식이 아니겠죠.
세 국가의 캐비아는 모두 카스피해에서 생산된다. 길이 1200km, 넓이 434km, 한반도 면적의 1.7배인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내륙의 바다다. 카스피해의 주말은 모터보트 행렬로 시끌벅적해진다.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 친지들과 함께 바다 위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벌인다. 철갑상어를 포함해 각종 물고기들의 천국인 카스피해가 신혼 부부들에겐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가장 비싼 캐비아 세 종류는 모두 카스피해 철갑상어로부터 나온다. 그 이유는 카스피해가 철갑상어가 살기에 가장 좋은 수온과 다른 바다보다 3배나 낮은 염분 농도 등의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다. 보통의 암놈 오세트라는 12년쯤 자라면 알을 베기 시작한다. 품고 있는 알의 무게는 적으면 5kg, 많으면 20kg으로 몸무게의 4분의 1 정도다. 캐비아는 100g당 단백질이 23g 포함된 고단백 식품이다. 칼륨, 나트륨, 칼슘 등의 무기질 영양소도 풍부하다. 90년대 중반부터 카스피해 캐비아의 공급이 급감하자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 수입업자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특히 개체수가 급감한 벨루가 캐비아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벨루가 is very rare and it has very soft, smooth and it's overpriced. It was going in December 2004 almost $200 an ounce. $200 an ounce per ounce. Per ounce. Yes. One ounce. 2004년도 국제 금시세는 1온스에 400달러 선을 오르내렸다. 벨루가는 금값의 반이었다. 철갑상어는 어류 중 가장 크게 성장하는 종이다. 그 중에서도 철갑상어의 황제라고 불리는 벨루가는 길이 6m에 무게 1000kg까지 자란다. 자연 상태에서 벨루가를 보는 것은 어려워졌다. 현재 카스피해에서 1년 동안 잡히는 벨루가의 수는 많아야 100마리 정도. 이란 정부는 벨루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와 양식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3, 4년 자라면 1m를 넘고 암놈은 15살이 돼야 알을 베기 시작한다.
수명은 100년을 넘는다고 한다. 벨루가 어종은 성장률도 가장 빠르고 캐비아의 양도 많고 질도 최상급에 속합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멸종이 되지 않게 유전자 연구소에서 이 종의 유전자를 강하게 만들어 개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벨루가에서 매년 최상급의 개비아를 10톤 정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갑상어는 공룡이 번성했던 2억 5천만 년 전 쥐라기에 등장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 모습을 간직한 화석어류다. 주둥이 아래 네 개의 수염으로 바닥의 물벌레나 유기물질을 찾아먹기 때문에 성질도 아주 온순하다. 철갑상어는 지구 북반구에만 30여 종류가 폭넓게 분포한다. 딱딱한 껍질로 쌓여 있고 모양이 상어와 비슷해 우리는 철갑상어라고 부르지만 사실 상어와는 속한 과가 완전히 다르다. 영어도 상어는 샤크, 철갑상어는 스털전으로 구분한다. 철갑상어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은 역설적으로 종족 번식을 위한 알 때문이다. 바다의 검은 진주 캐비아가 유럽인들이 꼽는 3대 진미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고대에는 맛 좋은 살코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받았지만 알은 별 인기가 없었다. 중세 유럽의 왕들은 철갑상어를 잡으면 자신에게 바치도록 칙령을 만들기도 했다. 캐비아가 인기를 끈 곳은 카스피해에서 철갑상어를 많이 잡던 러시아였다. 중세 러시아 정교회는 고기를 금했던 사순절 기간에도 알젓은 허용했다. 이후 캐비아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 산업혁명과 함께 철도가 등장하면서 유럽 여행이 잦아진 러시아 귀족들은 꼭 캐비아를 가지고 다녔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수입상들은 증기선과 새로운 냉장법을 이용해 알벤 철갑상어를 신속하게 들여와 신선한 캐비아를 만들어 팔았다.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유럽의 부르주아 계급에게 러시아 캐비아는 자기 현시, 계급의 정체성을 위한 고급 식품으로 떠올랐다. 러시아 짜르와 귀족들의 별미였던 캐비아는 오늘날 사치와 부의 상징, 고급 음식 문화의 독특한 기호가 됐다. 사치스러운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희소성과 제조의 어려움에 따라 결정된다. 유럽 기준의 3대 진미 중 하나인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에게 억지로 옥수수를 먹여 지방간을 만든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송로버섯. 깊은 숲 땅속에 살기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버섯은 돼지가 냄새를 맡고 찾아내야 한다. 소련은 캐비아 생산과 수출 1위 나라였다. 하지만 90년대 초 연방이 해체되자 덩달아 철갑상어에게도 재앙이 닥쳤다. 강력한 통제가 사라지자 카스피해 연안 국가에서 무차별 남획이 이루어졌다. 어부들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 악화로 생계 지원이 끊긴 사람들까지 뛰어들었다. 값비싼 캐비아는 러시아 마피아들에게도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됐다. 70년대 말 1억 5천만 마리로 추정됐던 카스피해 철갑상어 수는 94년 3분의 1도 안 되는 4천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사정은 러시아의 극동 아무르강도 마찬가지였다. 오호츠크해로 흐르는 아무르강, 즉 흑룡강 하구에 그물을 치고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올라오는 어미들을 마구 잡아들였다. 아무르강에는 카스피의 벨루가의 사촌격인 칼루가가 산다. 벨루가와 마찬가지로 몸무게 1톤, 6미터까지 자라고 알도 크다. 칼루가의 캐비아 역시 비싼 값에 극동 지역에서 밀거래됐다. 어린 새끼까지 마구 잡아들여 멸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긴급 제동을 걸었다.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카스피해 11국 정부들이 남핵 단속에 나섰다. 캐비아 주 수입국인 선진국들도 사이티스 협약을 엄격히 적용, 밀렵한 캐비아 반입을 철저히 막았다. 현재 개체수 감소가 어느 정도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형 소규모 밀렵은 끊이지 않고 있다. From our experience since sturgeons were included in our convention, 철갑상어가 사이티스 협약에 포함된 이래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캐비아 불법 수출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마피아의 개입과 관리들의 부패로 불법적인 밀거래가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상황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국제 간 밀거래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사이티스 협약도 이란이나 카자흐스탄, 러시아 내 국내 교육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카스피의 연안국들의 보고에 따르면 밀렵된 양의 반 정도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에서 캐비어를 많이 소비했으니까요. 사이티스 협약은 각국별 연간 어획 쿼터를 정해 남핵을 방지하고 있다. 소련 해체 후 캐비아 생산 1위가 된 이란은 국영회사 신라시 캐비아 생산과 철갑상어 양식을 전담하고 있다. 회사 소속 어부들은 2인 1조가 돼 길이 80m, 높이 3m의 그물을 30여 개 쳐놓고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 그물을 확인한다. 알을 빼기 전까지 건져올린 오세트라가 살아있게 하려고 물을 뿌려준다. 최상품 벨루가는 전체 어획량 중 2%로 대폭 줄었다. 월급을 50만 원 정도 받는 어부들은 그날 잡은 물고기에서 캐비아가 50kg 이상 나오면 보너스를 받는다. 캐비아 처리는 20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획을 마친 어부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장으로 철갑상어를 옮긴다. 이란은 카스피해 연안에 50여 개의 어획기지와 캐비아 처리장을 가지고 있다. 처리장은 까다로운 유럽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유럽연합의 위생 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지어졌다고 한다. 처리 공정은 분업이 잘 돼 있다. 배를 가릴 때 난소막까지 자르면 알이 오염되므로 숙련된 사람이 해야 한다. 알을 채에 치는 사람은 경력이 5년 이상 된다. 적당한 압력을 줘서 알이 터지지 않게 분리해야 알 등급도 높아진다. 이란 캐비아에는 알 무게의 대략 3%에 해당하는 소금을 넣는다.
예전 러시아에서는 암염을 쓰기도 했다. 소금이 골고루 섞이게 휘졌는데 너무 많이 저으면 끈끈해져 알들끼리 달라붙어 버린다. 염장 전문가는 손끝의 느낌으로 염도가 적절한지 파악한다. 1.8kg 수출용 깡통에 알을 담고 뚜껑을 덮어 물기를 빼낸다. 수입업자들은 이것을 받아 자체 브랜드의 작은 병이나 캔에 넣고 소비자에게 판다. 2004년 이란의 캐비아 수출량은 60톤, 러시아가 21톤, 카자흐스탄이 14톤이었다. 연골 어류인 철갑상어는 가시가 없고 육질이 부드러워 다른 생선보다 훨씬 비싸게 팔린다. 14세기 영국에선 철갑상어 고기는 당시의 대중적인 생선이었던 청어보다 무려 12배나 비쌌다고 한다. 캐비어를 빼낸 뒤 살코기는 염장하거나 훈제해서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한다. 철갑상어 살은 굽거나 튀기면 제주도 옥돔 맛이 나고 회로 먹으면 보고와 육질이 비슷하다.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국토를 가졌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이 인공 번식 겸 양식센터의 넓이는 축구장 50개와 맞먹는다. 지하수를 퍼올려 서로로 연결된 수십 개 양식 연못에 물을 공급한다. 이란은 1970년대부터 철갑상어의 인공 번식과 양식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정도로 기술을 발전시켰다. 카스피에 사는 다섯 종류의 철갑상어가 집중 번식 대상이다. 인공 수정에서 부화한 뒤 크기와 물의 성분이 다른 양식 연못으로 단계적으로 옮겨가며 키운다. 치어가 자라서 무게가 5g쯤 되면 막아놓았던 물꼬를 펴서 피쉬 콜렉터라는 곳으로 모은다. 치어를 몬 뒤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막는다. 이란은 카스피해 연안에 다섯 곳의 인공 번식 센터를 가지고 있다.
전부 합치면 740헥타, 즉 축구장 700개의 넓이다. 여기서 키운 치어를 1972년부터 방류하기 시작해서 최근엔 매년 2천만 마리를 강에 풀었다. 모천 회귀 본능이 있는 철갑상어는 강에 풀어지면 자라면서 카스피해로 나갔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을 찾아온다. 방류한 치어들에겐 우선 큰 고기들이 천적입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천적이고 날씨가 더운 것도 안 좋습니다. 이 강에서 바다까지 가는데 적응 기간도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다 어린 새끼들에겐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 자라기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개비아가 생길 때까지는 3%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이라는 철갑상어의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훈련한 치어들은 바다에 도달해 어미가 되고 다시 잡혀서는 캐비아를 줄 것이다. 카스피해는 이제 바다라기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대한 양식장인 셈이다. 지난 5월, 한강에 쳐놓은 그물에 철갑상어 두 마리가 잡혔다.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잡히던 물고기여서 일부에서는 혹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고유 철갑상어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다. 두 마리의 철갑상어는 청평의 연구소로 옮겨졌다. 어류 도감에 실린 고유 철갑상어종은 세 가지. 어류 분류학자는 몇 가지의 특징을 들어 양식용으로 들여왔던 잡종으로 추정한다. 머리 좀 살짝 눌러줘.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 종에 있는 그런 종들은 아니고 지금 러시아에서 양식용으로 들어왔던 잡종인 데스테르 같습니다. 이 종은 우리나라에 원래 분포했던 그런 종들과는 좀 다릅니다. 철갑상어는 사실 모양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 35종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분류학적으로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색깔의 무늬가 있느냐 없느냐, 색깔이 뭐 그다음에 주둥이 끝이 어떻게 모양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입 수염들, 수염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느러미 기조수입니다. 이 기조수가 뭐 50개를 넘느냐, 40개가 되느냐. 예, 이게 등 지느러미 기조수라고 하는데 이 숫자. 우리 바다에서 살던 철갑상어는 이제 박제로만 남아있다. 그나마 한 종류는 박제로도 볼 수 없다.
옆면에 마른 목골 골판이 선명한 칼상어는 주둥이가 칼처럼 삐죽 나와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1930년대 인천 근해와 한강 마포에서도 잡힌 기록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칼상어는 1983년 4월 충남 서천군에서 잡힌 것이 마지막으로 거의 멸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네, 우리나라에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분포했던 이들 철갑상어 종류들이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요. 최근에 낙동강 하구뚝이라든지 금강댐, 각종 하구뚝의 건설, 그 다음에 하천 오염의 심각성,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산란장을 잃었기 때문에 이들 그 철갑상어 종류들이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되살릴 가능성 있는 고유종은 학명에 중국을 뜻하는 시넨시스가 붙은 중국 철갑상어다. 다 자라면 4m 길이에 450kg까지 나가는 놈들은 황해에 살다가 금강이나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오기도 했다. 이제 우리 근해에선 찾기 힘들어졌고 양자강 유역에서만 볼 수 있다. 원래 중국 철갑상어는 산란을 위해 양자강을 거슬러 멀게는 운남성까지 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개의 댐이 이들의 피유 길목을 가로막았다. 남핵도 남핵이지만 인간이 건설한 대규모 댐이나 하구뚝은 철갑상어의 생존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이다. 2009년을 목표로 아직도 건설 중인 산샤댐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이너마이트 발파 경고 사이렌이 울린다. 그것은 마치 철갑상어의 멸종을 알리는 불안한 경보처럼 들린다. 용서 안 와. 대리. 중국 정부가 철갑상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댐 하리. 해마다 10월경이면 순놈과 암놈이 번식을 위해 거슬러 온다. 하지만 댐이 바꿔놓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란과 수정을 포기하거나 수정이 돼도 강물의 오염 때문에 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원들은 수정시키라를 찾지 못한 순놈을 잡아 정액을 받는다. 같은 시각, 정액 채취보다 시간과 힘이 많이 드는 암놈은 연구소로 실려와 억지로 산란을 한다. 암놈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알을 낳지 않고 다시 체내에 흡수한다. 그러기 전에 알을 뽑아야 수정이 가능하다. 연구원들은 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액으로 수정시킨다. 중국 수역에 자연 분포하는 철갑상어는 8종이다. 그중 3종이 양자강에 산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양자강 유역에 양자강 고유종 연구소와 양식센터를 설립, 종의 번식과 보존에 힘쓰고 있다. 수정란은 17에서 18도씨의 수온에서 5, 6일 지나면 부화한다.
치어가 15cm에서 30cm 정도로 크면 매년 5월 말 양자강에 방류한다. 한 양식장에서 한 해 방류하는 물고기는 4만 마리 정도. 중국은 이란이나 러시아보다 뒤늦게 철갑상어 인공 번식에 뛰어들었지만 넓은 국토에 분포하는 다양한 종들을 이용해 철갑상어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98년 이전까지 중국의 연구 수준은 이란과 러시아에 크게 뒤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노력을 통해 번식과 양식, 특히 인공 번식 분야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양식 수준은 우리가 러시아나 이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양식 규모도 매우 큽니다. 양식업 종사자의 수도 많고 연구 수준도 그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양자강의 지류인 청강. 이곳은 수온과 수질이 양식을 하기에 적합하고 철갑상어가 좋아하는 영양분이 많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회사는 정부의 수산연구소로부터 17종의 철갑상어를 들여와 키우고 있다. 철갑상어의 성분을 이용해 다양한 건강식품과 약품도 만든다. 이곳에선 북미 대륙 미시시피 강의 원산지인 패들피시도 키우고 있다. 미국에선 패들피시를 양식해 캐비아를 만든다. 역시 철갑상어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는 주둥이가 배 노처럼 길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겨우 멸종위기를 벗어난 중국 철갑상어의 경제적 가치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이 종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양식장에서도 충분히 수가 늘어날 때까지 번식만 시킬 뿐 판매는 필수 없다. 카스피의 특산종인 오세트, 최고가 캐비아를 생산하는 벨루가도 있다.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순놈의 고기는 홍콩과 마카오로 수출한다. 암놈은 알을 가질 때까지 계속 키운다. 고부가 가치를 얻기 위해선 캐비아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양식장은 내년에 2천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외부에 내다 팔고 일부는 키워서 통조림이나 건강식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할까.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리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2006년부터 캐비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매년 5톤 이상은 나올 겁니다. 철갑상어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 뒤에는
미래의 황금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가 숨어있다. 2000년 들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이 양식산 캐비아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카스피해산보다 질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공급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점과 40% 싼 가격을 내세워 시장은 넓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 양식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몇 개 민간기업이 공동투자해 설립했다. 캐비아를 얻기 위해 최소한 10년을 투자하려면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곳은 북미 대륙 원산인 흰 철갑 상어와 잡종인 베스터에서 캐비아를 생산한다. 아직은 성숙한 어미의 수가 적어 연간 생산량은 70kg에 지나지 않는다. 물고기마다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몇 번 물고기를 언제 잡아서 캐비아를 채취해야 좋은지 모두 계산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캐비아를 채취하지 못합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만 공급하고 있다. 캐비어 처리도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하지만 신선도 면에서는 이란산보다 훌륭하다는 미식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아직 실험 판매 기간이긴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 1kg에 14만 원, 약 130만 원이니 카스피해산 중 제일 싼 캐비아의 반값 정도다. 앞으로 일본 내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 일본의 캐비아 소비량을 보면은요, 도쿄의 가장 크다고 하는 호텔의 경우가 대략 1년에 1톤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호텔이 그 정도 소비를 하니까 저희들이 생산 목표를 3, 4톤으로 잡는다 해도 일본의 수요 전부를 감당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업계는 철갑 상어의 상품 가치를 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일본의 생선 소비량은 1년에 1인당 6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 그것도 날로 먹는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은 생선 소비량의 40%를 수입하고 있다. 참치 소비량은 1년에 60만 톤. 대부분을 회로 먹는다. 회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 철갑상어는 고급 횟감이 될 수 있다. 일본 츠쿠바 연구단지 내에 밸브 전문 제조회사 후지킨사. 이 회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철갑상어를 미래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양식을 시작했다. 캐비아 생산도 목표긴 하지만 철갑상어 살을 참치처럼 일본인이 좋아하는 횟감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철갑상어는 살이 희고 딱딱하면서 담백해서 회나 초밥 재료로 적합하다.
생선을 자주 먹는 일본에서는 매우 경쟁력이 높은 생선입니다. 왜냐하면 육질이 매우 고급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맛은 고구와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이 생선의 육질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콜라겐이 많고 콘돌로이친 유산이라고 해서 뼈의 일부가 되는 성분이 다른 식품보다도 많이 포함되어 때문에 지금까지의 식생활에서 부족했던 것을 철갑상어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철갑상어 양식도 10년의 역사를 가졌다. 90년대 후반, 키우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많은 농가들이 치어를 분양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캐비아를 얻으려면 10여 년을 기다려야 하고 고기의 팔로도 확보되지 않아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96년 일본의 수산 박람회에 갔다가 철갑상어에 매료된 조영현 기술사는 어렵게 치어를 뒤어와 몇 번씩 죽이는 실패를 거쳤다. 철갑상어 양식의 성공은 얼마나 빨리 많은 개체수를 인공 번식을 통해 확보하는가에 달렸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률이 가장 높을 때 암놈이 된 알을 꺼내야 한다. 그 타이밍을 알아내기 위해 조 기술사는 암놈의 알을 수백 번 채란했다. 알의 성숙도를 알려면 표본 알을 잘라 그 단면을 현미경에 올려놓고 핵의 위치를 봐야 한다. 표본 알의 성숙도가 확인되면 암수에 호르몬을 투여해 순놈과 암놈에서 정액과 알을 뽑아 수정시킨다. 인공 번식 과정은 생물학자와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합해놓은 것과 비슷하다. 표본 알의 상태는 데이터로 축적해 다음번 수정에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조 기술사는 시행착오 끝에 얼마 전 독자적으로 인공 번식에 성공했다. 부화율도 높았다. 그전에는 수정된 알을 수입했는데 장거리 운송의 영향으로 부화율이 상당히 낮았다. 축적된 기술과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 철갑상어 양식은 아직도 고위험 사업이다. 그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알 가격이 거의 뭐 한 개당 뭐 천 원 정도까지 수정란이 천 원 정도 할 정도 되니까 비싸기 때문에 치어가 비쌉니다. 치어가 비싸다 보니까 어민들이 실패를 했을 때 그만큼 타격이 크고 대신 성공을 했을 때는 그 부가가치가 높겠지만은 하지만 영시한 어민들이 함부로 그 덤비기는 상당히 위험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그 산업적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게 체계적으로 발전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게 아주 훌륭한 양식 어종으로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캐비아를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을 꿈을 꾸고 있다. 만약 철갑상어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꿈은 비록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권리에 대한 꿈일 것이다. 우리가 그 꿈의 실현을 돕는 것은 우리 곁에서 사라져간 철갑상어 종들에 대한 의무이다. 그리고 그것은 캐비아의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이 철갑상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들이 만약에 채집이 되거나 잡히면 그 종을 키워서 어미로 써서 대량 증식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대량 증식으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어미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 어미를 가지고 대량 증식이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어미를 구할 수 없다면 중국에서 조금은 그 어미를 좀 이식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대량으로 번식을 해서 우리나라에 방류해서 회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은 전자입니다. 양자강에서 잡혀와 인공 번식을 위해 알을 빼준 어미 철갑 장어는 생존의 꿈을 당분간 인간의 손에 맡기고 강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 알에서 뛰어난 그의 수많은 새끼 물고기들이 인간과 좀 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